다빈치 리졸브에서 하이퍼 줌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줌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때이 촬영한 동영상의 가운데 있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처럼 보시면 가장자리가 줌이 되었죠. 그래서 가운데에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동영상을 갖다 대고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중간에 Generated Optimized Media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Generate Optimized Media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컬러로 이동합니다. 컬러로 이동했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노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줌 블러가 있습니다. 요줌 블러를 여기다 끌어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여기 줌이 되었죠. 그럼 맨 위에 스무스 스트렝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무스 스트렝스에서 값을 변화시켜 줍니다. 값을 변화시켜 주면 이 강도가 달라지죠. 아까는 0.5였고요. 지금은 0.6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0.666으로 하죠. 이 정도로 심하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가줍니다. 여기가 윈도우인데요.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 서클도 있죠. 이때 서클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느 지점을 이렇게 보이게 할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죠. 요 지점을 놓고요. 여기에서 반전을 시키는 거죠. 자, 볼까요? 이렇게 하고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도 몇 가지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적절하게 이 강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크기가 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윈도우즈에서 이 옆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트래커라고 하는데요. 트래커로 가서 여기에서 플레이를 눌러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따라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트래커가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에딧으로 나갑니다. 자, 에딧으로 나가볼까요? 자, 세 번째 만든 거였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스무스 줌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스 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여기가 그리스 대로 되어 있습니다.